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투자 규제가 강해지면서 그 대안으로 수익형 부동산이 부상했는데요. 상가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의 지난 1분기 투자 성적표는 어땠는지 이혜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광교 신도시에 분양한 오피스텔 광교 컨벤션 꿈의 그림. 청약 경쟁률이 86.7:1로 소위 떴다방까지 출몰하며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113 대책 이후 아파트 분양권 전매 규제가 강화돼 갈 곳 없는 시중 부동자금이 청약 자격과 전매 제한이 없는 오피스텔로 쏠린 겁니다. 그렇다면 1분기 수익형 부동산 수익 성적표는 어떨까? 대표적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는 시중 유동자금이 몰려 거래량은 늘었지만 서울 대표 상권 모두 임대료가 하락했습니다. 명품 숍이 몰려있는 압구정 상권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월 임대료가 10.6% 줄었고 강남역은 5.1%, 신사동 3% 등 서울 전체 월 임대료가 전분기보다 3% 하락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내수 소비가 악화된 가운데 중국과의 외교 마찰로 주요 상권을 버텨왔던 외국인 관광 수요까지 급감하면서 직격탄을 입은 겁니다. 반면 오피스텔은 봄 이사 수요가 늘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개선됐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지난해 오피스텔 투자 수익률은 지난 4분기 1.58%에서 올해 1분기 1.65%로 월 임대료 역시 1제곱미터당 2만 400원에서 2만 2400원으로 9.8%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만여 실에 가까운 물량 공급 탓에 강남 3구 모두 임대 수익률은 5%선이 무너졌고 특히 지난해 1,100여 실이 입주한 중구는 0.13%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물량이 몰리지 않는 역세권 투자를 조언합니다. 네, 오피스텔의 경우 최근 한 2, 3년 사이에 공급 물량이 좀 많았기 때문에 공실 우려가 좀 높아졌습니다만은 중심 업무 지구라든지 역세권 주변의 오피스텔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낮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은 좀 안정적으로 보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 곳 잃은 뭉칫돈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지만 수익률에서는 투자처와 지역에 따라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일입니다.